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사장님, 지금요 한 3, 4개월 동안 한 122여일을 근무일인데 100일 넘게 출장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장님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을 스타일이 못됐네요. 그러면 어떤 현장직으로 전환하는 걸 한번 요청해보세요. 사장 지사님한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네 건지 내 건지 내가 할 일인지 누가 할 일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불효불급하지만 난 생각나니까 막 해봐야 되겠다. 막 저지릅니다 지금. 예. 그리고 사장님 남들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울릉도 독도를 지금 7번이나 갔다 오셨죠? 제가 지난 그 한 5번 갔습니다. 5번? 예. 아, 나머지 2번은 그냥 직원들만 갔나 봐요. 업무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울릉공항이 계약을 앞두고 있고. 사장님 울릉공항이 독도에 있습니까? 아니 저는 울릉도 연계해서 뭐 독도. 15일 날 광복절 행사. 보통 도청에서 광복절 행사를 하면 출사 출연 기관이나 피감 기관에서 도산화 기관에서 광복절 행사를 하면 어디 삽니까? 예, 1분 남았습니다. 예. 어디 삽니까? 주로 도청은. 주로 동락관이나 되지 않아요? 예, 동락관에 가셔야 됩니다. 독도로 가셨잖아요. 광복절 행사 참석하시려고. 그때 뭐 타고 가셨어요? 요트 타고 갔습니다. 예, 그 누가 제공한 요트를 타고 갔습니까? 대구 한의대 예. 해양문화특성화대학원에서 예예. 그 요트를 해가지고 독도를 갔다고 본문이 요청이 되었고 저도 그전에 대구 한의대하고 MOU가 되어 있었고 해양문화관광에 대해서 그래서 갔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독도 요트 타고 갑니다. 앞으로 우리도 경상북도 독도 학생들이 요트 타고 가지 사장님 요트 타고 가시는 걸 묻는 거예요. 아니, 저는 어쨌든 경상북도도 예, 독도 가는 요트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 요트 관광 상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예? 예, 체험을 해보고 그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그리고 가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정경현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